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 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엔입니다.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이슈를 이 시간에 다뤄드렸었는데 오늘은 이 연휴의 마지막 날인 만큼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서 재점검을 좀 해보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늘 저희 프로그램 나오셔서 이슈 분석을 자세하게 해주시는 제가 또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전문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대표님께서 프로그램 나오시면서 여러 가지 이슈를 자세하게 좀 짚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그 내용을 되게 좋아하세요. 아, 네. 예, 왜냐하면 예, 투자자분들이라고 해서 모든 이슈를 챙겨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자세하게 좀 짚어주시는데 저희가 짚었던 이슈들 오늘 재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모시고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국내에도 계속 좀 소개가 됐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인플레법. 국내 특히 2차 전지 업계가 이 법안 때문에 좀 비상이 걸렸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도 열심히 대응하려고 하고 있죠. 네, 그렇죠. 근데 현재 어떤 상황까지 좀 진전이 됐는지 점검을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뭐 인플레 법안, 뭐 감축 법안이죠. 뭐 IRA라고 보통 약칭으로 네. 많이 하는데 지금 이제 IRA 관련돼서 처음에 이제 나왔을 때는 상당히 이제 시장에서 반응이 좋았습니다. 특히 뭐 자동차 관련돼서 특히 전기차에 대한 판매가 증가할 것이다. 그다음에 뭐 국내 2차 전지 업체에 대해서 뭐 상당히 수혜가 있을 것이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신재생에너지, 뭐 풍력이나 태양광에 관련된 부분도 상당 부분 이제 기대가 됐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신재생에너지 관련 쪽으로 해서는 미국 내에 이제 수출이나 아니면 뭐 생산 시설이 있는 그런 이제 기업체 중심으로 좀 많이 올랐고요. 네. 뭐 대표적으로 뭐 환아 솔루션이나 뭐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이제 많이 올랐고요. 네. 그다음에 CS 윈드나 뭐 삼강 M&T 같은 경우도 네. 좀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그 더 각광을 좀 못 받았던 섹터다라고 보면 그 자동차 부분이다라고 자동차. 보시면, 네. 뭐 주가는 뭐 계속 그 이런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좋게 네. 계속 이제 움직였다라는 뭐 긍정적인 측면은 있지만 미국 내에서 이제 IRA 법안이 통과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전기차에 대해서 $7,500 정도까지 이제 보조금을 이제 지불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막상 이제 법안이 나오고 이제 세세한 내용을 이제 보면서 아 이게 과연 국내 자동차 업체에 좋은 것이냐라는 또 그런 이제 회의가 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그 자세히 법안을 보니까 미국 내에 생산 시설이 없는 그런 이제 자동차 회사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국내를 비롯해서 뭐 독일 그다음에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뭐 주요 회사들이 다 이제 이번에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이제 제외가 됐고요. 네. 뭐 테슬라나 이제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만 지금 보조금을 지급받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바뀌게 됐죠. 네, 이렇게 이제 뭐 일단 이제 ARA 관련된 법안이 뭐 지금 나온 게 된 게 중국의 그러니까 미국 내에 전기차를 좀 더 많이 만들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또 네. 하나가 이제 중국에서 뭐 전기차나 2차 전지에 관련된 부분을 향후에 이제 경쟁력에 대해서 조금 이제 눌러놓겠다라는 그런 측면이 좀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전 세계 전기차 판매의 절반 정도가 이제 중국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전기차 기술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더 발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중국 내에서 전기차 판매 이제 상위 10개 회사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테슬라를 제외하고 전부 다 중국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중국 회사들의 경쟁력이 뭐 중국에서 강하고요. 그리고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 업체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세계 상위 10개 회사 중에서 6개 회사가 중국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개 회사는 뭐 국내 회사고요. 1개 회사가 이제 일본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는 뭐 지금 전기차 단계, 초기 단계에 이제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그렇게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전기차 물론 테슬라가 이제 관련된 기술이 상당히 이제 발전이 돼 있긴 하지만 네. 기타 뭐 아직 뭐 나와 양산되고 있는 회사는 거의 없는 그런 실정이고요. 또 2차 전지 관련된 회사는 미국 내에 전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네. 미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국내 회사들이 미국 내에 이제 자동차 회사들과 뭐 조인을 해서 조인트 벤처로 해서 많이 지금 진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 올해 그 미국 이제 올 상반기에 미국 내에 전기차 판매 2위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전기차가 이제 많이 팔렸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팔리고 있는 전기차 모델이 총 다섯 정도가 이제 있게 되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많이 아시는 뭐 아이오닉 네. 네, 5, 그다음에 EV6 뭐 대표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기존에 있었던 코나 EV나 니로 EV, 그다음에 또 제네시스 GV60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이제 다섯 차종 이제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번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되면서 이제 그동안 이제 잘 팔렸었던 이제 한국산 차 전기차가 네. 이제 좀 판매가 좀 주춤거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지금 크게 좀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보조금을 이제 지급을 못 받다 보니까 뭐 보조금 지급받는 회사의 자동차가 상대적으로 좀 싸 보이게 되는 거죠. 네. 네. 같은 뭐 5만 달러다라고 해도 뭐 보조금을 받으면 이제 4만 달러로 4만 2,500 달러로 바뀌게 되니까요. 그만큼 이제 가격 경쟁력이 있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하나가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원자재 가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뭐 코발트도 그렇고 니켈도 그렇고 뭐 다 많이 올랐는데요. 그렇게 오르다 보니까 그 2차 전지 가격도 뭐 올라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차 전지는 대부분이 이제 원가 연동으로 이제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원가가 올라가면 그만큼 이제 생산하는 뭐 가격도 그러니까 판매하는 가격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비싼 가격으로 배터리를 구입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30% 정도 지금 가격을 올려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테슬라가 미국 내에서 잘 팔리고 있다라는 것은 좀 반증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외에 자동차 회사들은 아직까지는 가격을 큰 폭으로 올리지는 못하고 있고요. 조금 조금 올리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만약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보조금이 이제 7,500달러가 뭐 지불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못 올렸었던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대표적으로 뭐 같은 5만 달러인데 뭐 보조금을 받는다. 그러면 5만 5천 달러로 올려도 실질적으로 구매하시는 분은 이제 4만 7,500달러에 구매를 하게 되니까요. 그러면 뭐 2,500달러 좀 싸게 구매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서 지금 뭐 향후에 이제 미국 그 자동차 회사들의 이런 이제 전기차의 판매가 좀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대신 이제 보조금을 지급을 못 받는 이제 우리나라나 일본 뭐 독일 같은 회사들의 전기차의 판매량은 뭐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그 이제 우려가 뭐 시장에서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본 뭐 외신에 따르면 지금 뭐 현대차의 딜러들이 네. 상당히 지금 고민이 많다. 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보조금을 계산을 해서 네. 차를 이제 선택을 하다 보니까 뭐 기존에는 현대차가 좀 싼 듯 느껴졌었는데 이제는 비싸게 느껴진다. 그렇기 때문에 딜러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뭐 기사로 해서 나올 만큼 최근에 조금 판매에 대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려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도 뭐 걱정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미국 네. 가셨죠. 네, 미국 네. 갔다 오셨죠. 2주 동안 갔다 와서 뭐 관련돼서 뭐 여러 뭐 당사자들을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뭐 조지아주의 뭐 주지사를 비롯해서 뭐 어차피 조지아주에 이제 공장을 지금 건설하기로 이제 예정되어 네.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이제 사람 만났는데 지금 뭐 그쪽에서 뾰족한 수는 없는 걸로 네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도와주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뭐 이게 법안이 되어 있는 거라 그렇죠. 법으로 되어 있는 거라 네 그렇죠. 법을 뜯어 고쳐야 되는데 법을 뭐 주지사가 뜯어 고치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뜯어 고치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뭐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제 발등에 좀 불이 떨어진 거 그렇죠. 비슷하게 어떡하지? 듣죠. 네. 네 그렇죠. 뭐 전기차를 앞으로 이제 계속 많이 팔아야 되는데 전기차 이제 판매 좀 준다라고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수출 증가율도 줄게 되는데 자동차가 또 그거에 더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끼치면 예. 안 된다라고 해서 뭐 관련된 이제 법안의 문제점을 여러 통로로 해서 미국 측에다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한미 FTA나 뭐 WTO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는데요. 뭐 WTO 같은 경우는 뭐 보조금에 대한 지급 그런 문제가 있고요. 한미 FT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혜국 대우 그러니까 양국이 서로 이제 차별 없는 그런 이제 경쟁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부분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차별적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계속 뭐 얘기는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뭐 한미 통상장관 뭐 회담도 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대통령실의 안보실장도 지금 미국 백악관의 국가안보보좌관한테도 그 관련된 얘기를 뭐 하에 놓은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상황에서는 뭐 조금은 더 시간이 이거 해결되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관련돼서 이 인플레 감축법 관련돼서는 저희가 프로그램 통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었는데 이게 참 국내 관련된 기업들에게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줄 수 있는 그런 법안이라고 하니까 좀 걱정이 앞섭니다. 자세한 상황을 좀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중요한 건 미국의 속내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제 기억에도 국내 대기업들이 미국에 가서 반도체 공장도 짓고 이제 또 자동차 공장도 지어주겠다라고 선물 보따리를 준비를 했었는데 그 다음에 이 법안이 통과된 걸 보니까 아이고 이걸 어떡하지 하고 이제 수습을 해야 되는 단계가 온 거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도 이 정치 경제가 함께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한 미국의 속내를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미국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가요? 네, 뭐 5월 달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왔다 가면서 네. 뭐 우리나라 뭐 각 기업들이 뭐 많이 그러니까 선물 보따리를 그렇죠? 네, 뭐 줄게 네. 줬죠. 네, 뭐 그러면서 이제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미국에 이제 105달러 정도, 105억 달러 정도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뭐 미국 조지아주에 뭐 25년까지 30만 대 규모의 이제 전기차 전용 공장을 건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외에 전기차 관련된 이제 기술 개발로 한 50억 달러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는 할 만큼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미국의 전기차 공장을 만들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을 했고요. 뭐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도 뭐 얘기를 하는 게 아 향후에 뭐 이렇게 투자를 해줬기 때문에 뭐 미국에서 실망시켜드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뭐 말까지 했습니다. 네. 뭐 이와 더불어 이제 기존에 오면서 이제 기존에 그 군사 안보 동맹에서 이제 양국 간의 경제 이제 협력 동맹으로 이제 강화한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국내 입장에서 상당히 보면 뭐 아 미국 꼭 잘해야 되겠다, 잘해줘야 되겠다라는 네. 뭐 그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뭐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나 뭐 치포 동맹 같은 경우도 뭐 참여를 하겠다라는 식의 이제 발언을 했었죠. 네. 그런데 막상 이제 이번에 이제 법안이 나오면서 뭐 기껏 그렇게 퍼줬는데 니네가 한 게 뭐냐라는 이제 이렇게 또 배신을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그런 식의 이제 답변을 좀 많이 좀 국내에서 좀 얘기를 하고 네. 있는데요. 어떻게 그렇지만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미국 내에 그 보다 많은 이제 생산 시설을 다시 이제 리쇼어링이라고 하죠. 네. 다시 이제 갖고 와야 된다라는 이제 대명제 하에서 지금 계속 법안이나 지금 외교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미국의 제조업체들이 그동안 이제 높은 뭐 비용이나 임금 이런 것 때문에 해외로 많이 빠져나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 이제 산업시설이 상당히 좀 취약하다라는 거고요. 특히 첨단 산업시설이 상당히 좀 이제 빈약하다라는 게 지금보다는 이제 향후 미래를 봤을 때 이런 첨단 산업에 대해서 뭐 다른 나라 특히 이제 중국 쪽에 이제 예속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가장 이제 경계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첨단 산업 중심으로 해서 유치를 하기 위해서 뭐 IRA 관련된 법안도 있었고요. 아니면 또 반도체 또 육성법도 또 올해 또 나왔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지원책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내 입장에서 보면 뭐 좋은 이제 생산 시설이 첨단 생산 시설이 이제 생기니까. 미국 내에서 생기니까 네. 그만큼 좋은 일자리가 생기는 거겠죠. 네. 그러면 당연히 미국 께서 보면 이제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도 괜찮아요. 네, 그렇죠. 뭐 가뜩이나 네. 민주당 지지율이 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좋은 미국 민한테 특히 미국 근로자들한테 좀 좋은 시그널을 낼 수 있는 법안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현재 이제 경제 패권을 중국하고 지금 계속 다투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이런 중국을 좀 견제를 해야 되겠다라는 뭐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 저렴한 생산 비용을 통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첨단 산업 분야에 엄청난 투자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4차 산업 중심으로 해서 투자를 많이 해서 뭐 인공지능을 통한 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발전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어떻게 보면 그런 게 긍정적인 그런 이제 쪽으로 많이 쓰이면 좋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정부의 어떻게 보면 호의적인 쪽은
호의를 위한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쓰이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서구 측 입장에서 보면 네. 아, 인권을 좀 탄압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또 그런 이제 얘기 생각들이 많고요. 그리고 또 이제 미국 내 그러니까 지금 중국 내에서 이제 하고 있는 산업들 대부분이 과거에 이제 미국 내에 있었던 뭐 산업이나 군사 정보를 이제 빼서 한 거 아니냐라는 또 그런 의구심도 미국에서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자기네한테 뺏어간 기술로 자기네한테 또 겨눈다라는 또 그런 이제 생각이 있다 보니까 중국을 좀 더 강하게 견제를 해보겠다라는 그런 상황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법안 자체가 대중국 견제를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아마 뭐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다 보면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고래등 싸움에 이제 새우등 터지듯이 네, 국내 업체, 예, 그렇죠. 국내 업체도 뭐 중국의 전기차 업체를 제한하기 위해서 나왔던 법인데 네. 국내 이제 전기차 업체가 이제 피해를 보는 이제 그런 사태까지 이제 이루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미국의 포커스는 우리나라라기보다는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그 불똥이 우리한테까지 좀 네. 튄 그런 형국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미국 같은 경우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치적으로도 이제 지금 현재 지지율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고 퍼포먼스가 나아야 되는 상황에서 이 중국과의 계속 으르렁대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법안이 발동이 되고 있다는 점까지 그 외교적인 부분도 저희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의 대응일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살아야 되잖아요. 네. 예, 저희도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이후에는 저희가 어떤 식으로 좀 전개가 될지 그 부분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정부 차원에서는 노력을 굉장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대응 방식을 저희가 펼쳐가면 좋을까요? 네, 지금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제 미국 행정부 중심으로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법안 통과 자체가 이제 미국 의회에서 이제 통과가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미국 같은 경우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의회에서 하는 것과 또 행정부에서 하는 게 좀 다르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당장 뭐 고치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중간선거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중간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아마 처리가 조금 미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얘기가 이유가 뭐냐면 이제 IRA 법안 자체가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 지금까지 이제 했었던 올해의 주요 업적 중에 하나로 지금 계속 지금 부각을 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작년에 이제 기후 대응 법안 관련돼서 뭐 BBB 법안이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법안을 야심차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었죠. 그래서 네, 1조 달러를 넘게 하는 뭐 그런 이제 막대한 이제 자금을 투여해서 하려고 이제 계속 이제 시도를 했었는데 민주당에 있는 몇몇 의원들이 반대를 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그러니까 좌절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1년여 정도의 이제 시간을 거쳐서 이번에 이제 어렵사리 의회를 통과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이 내용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국 내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이제 법안이다 보니까 미국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반기는 법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선거 캠페인으로 아 우리는 이렇게 뭐 미국 민을 위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뭐 미국 내로 이제 유치를 했다라는 또 홍보 효과가 좀 강합니다. 이렇게 이제 선거에 잘 쓰고 있는데 네. 여기에 이제 법을 지금 바꾼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리스크가 크군요. 네, 그렇죠. 네. 들어왔던 표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그래서 지금 아무리 이제 미국 정부에다 얘기를 해도 아마 미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 립서비스 차원에서 지금 어떻게 이제 봅시다 뭐 이런 식의 대응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뭐 미국 중간선거가 끝나게 되면 또 이제 내년 1월 달에 미국 의회가 개회가 되는데요. 아마 1월 달 이후에나 이런 이제 IRA 관련된 법안에 대한 뭐 세부적인 문구를 수정한다든가 아니면 관련된 뭐 시행령 관련돼서 뭐 우리나라 보면 이제 시행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시행령 관련돼서 이제 제정이 될 때 뭐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아마 그 전까지는 뭐 이러한 어려움이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렇게 또 논란이 많은 만큼 투자자분들이 인플레 감축법 공부하시고 네. 여기 이런 흐름 속에서 투자를 하긴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어디가 수혜를 볼까 열심히 좀 찾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열심히 강조하는 친환경 혹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 투자를 계속 하는 것도 좋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이 증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전략이 유효하겠습니까? 네, 일단 뭐 IRA 관련돼서 뭐 지금 국내에서 제일 많이 올라간 게 이제 2차 전지, 그다음에 신재생
과 에너지 관련 쪽 네. 주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 일단 뭐 미국 뭐 요즘 같이 뭐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기후 그런 변화 때문에 올해 뭐 대형 태풍도 왔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뭐 지금 기후 변화 때문에 뭐 중국이나 그다음에 뭐 미국 같은 경우 가뭄, 특히 뭐 유럽도 가뭄, 뭐 폭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었죠.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니 그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기후 변화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거를 완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럴 거에 가장 이제 중요했던 게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이제 러시아의 뭐 발 이제 에너지 대란이 지금 또 뭐 유럽에서는 휩쓸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천연가스의 뭐 유럽 내 이제 공급을 중단한다든가, 그다음에 또 요즘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는 뭐 그 원유 상한제를 하니까 상한제하는 국가에는 뭐 원유 안 팔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답변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만큼 이제 에너지 수급이 상당히 좀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유럽 내도 그렇지만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쵸. 뭐 미국 같은 경우도 IRA 법안을 통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 특히 이제 미국 내에 생산 시설이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조정은 부담스럽죠. 네. 받을 걸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정을 받을 때 저점 매수하는 차원에서 뭐 굳이 많이 올라갔을 때 쫓아가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네. 뭐 조정 받았을 때 저점 매수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 내에 이렇게 이제 생산 시설이 있는 데는 뭐 IRA 관련된 뭐 그런 수혜도 있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원달러 부분도 있으니까 환율이 이제 그러니까 달러 강세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뭐 지금 미국 내에서 판매가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에 들어온 이제 원화 기준으로 보면 또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만약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내에 이제 매출 비중이 높은 그런 기업 중심으로 아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뭐 대표적으로 보면 그 미국 내 매출 비중이 좋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많이 오른 것도 있지만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그 계열사인 하나 큐셀이 이제 태양광 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내에 그 매출 비중이 한 80%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미국 수출 규모가 이제 전체 수출의 한 50%를 차지하니까 뭐 이렇게 이제 미국 내 수출이 좀 많은 기업들은 뭐 조정을 받았을 때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인플레 감축법 관련돼서 저희가 투자 포인트 전략까지 좀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이슈는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면 앞서서 미국과 중국 여전히 으르렁대고 있다. 그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좀 고통받고 있다.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이번엔 또 미국이 중국의 자료 수집 제한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물론 예전만큼 미국과 중국이 전면적으로 부딪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좀 서로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아이디어를 열심히 내서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뭐 이 내용은 뭐 과거에도 나왔었던 뭐 네. 새로 나온 건 아니고요. 네네. 과거에도 좀 있었던 건데 트럼프 정부 때 한번 얘기가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 뭐냐면 개인 정보들을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제 사용하는 개인 정보들을 네. 이제 중국 앱이라 아니면 중국의 어떤 프로그램을 쓰면 중국 서버로 이제 유출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뭐 트럼프 정부 때도 나왔고요. 네네. 그래서 뭐 그때도 뭐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 나왔었던 대표적인 이제 앱이 틱톡. 틱톡. 네. 네. 저도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네. 틱톡 같은 경우 이제 서버가 이제 중국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이제 영상이나 그런 게 다 이제 중국에 이제 저장이 되는 거고요. 네.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좀 많이 걱정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AI를 통해서 사람 인식을 할 수가 있는. 아, 이 사람인지 이제 도지은인지 아닌지를. 네, 그렇죠. 네. 근데 만약 지금 틱톡 같이 이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중국 내기에서 이제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네. 틱톡 같이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쓰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다라고 하면 전 세계 사람들에 대한 얼굴 인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중국 내 입국을 할 때 친중국 사람이냐 아니면 반중국 사람이냐도 구별해낼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뭐 중국에 이제 좀 파야하는 행위를 했던 사람이냐라는 부분도 다 그 어떻게 보면 점검해낼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다 보니까 그렇게 그 미국민에 대한 정보가 중국에 넘어가는 걸 상당히 이제 껄끄러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건 뭐 지금 뭐 중국이 이제 그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
여타 국가들은 또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국가마다 이제 개인정보에 관련된 법률안들이 강하게 좀 있기 그쵸. 때문에 국내도 있죠. 네, 국내에서도 네. 있죠. 그러다 보니까 못하고 있는데 이제 중국만 할 수 있으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보면 좀 껄끄러워 생각할 수밖에 네.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그 얘기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그 개인정보를 좀 강화시켜서 이렇게 이제 그 미국에 있을 경우에 중국으로 흘러가지 못하게끔 관련된 이제 법안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특히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만약 타인이 개인정보를 이제 가져 나가려 해외로 나가려고 하게 되면 좀 까다로운 이제 조건을 붙이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뭐 그렇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상당히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미국 내에서도 뭐 이런 게 이제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외국을 이제 못 쓰게 하는 것 때문에 조금 불만이 있었던 그런 상황도 좀 있는데 뭐 이번에 어떻게 전개될지는 좀 더 지켜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또 같이 나오고 있는 게 이제 만약 이제 문제가 있는 중국 기업,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에 좀 해를 끼칠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네. 미국 사람들이 그 해당 기업에 투자하는 걸 좀 제한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이제 다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그래서 좀 나오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기업의 이제 공시제도를 강화하겠다. 그다음에 국가 이익에 반하는 그런 이제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제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 기업들의 이제 회계에 대한 이제 믿음이 상당히 떨어진다라는 네. 겁니다. 물론 각국마다 회계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네. 그 차이는 있다라고는 하지만 중국이 좀 그거에 대해서는 좀 심각한 좀 믿기는 좀 어렵다라는 네. 그런 또 인식들이 강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회계를 좀 더 강화시키겠다라는 부분이 좀 더 크게 되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에게 좀 더 정확한 그런 이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이렇게 투자 제한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국민이 이제 중국에 대한 투자가 위축이 될 수밖에 그렇죠. 없을 거고요. 그러다 보면 중국에서는 뭐 외국인 투자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다른 나라에서도 미국에 하는 행동에 따라서 해당 종목에 대해서 투자하는 걸 꺼려할 수밖에 꺼려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중국 증시에서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국에서 그것 때문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게 뭐 단순히 행정적으로 제재를 한 해 만에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중국 시장 자체 투자가 이제 좀 힘들어질 수 있는 부분 때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다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흐름 속에서 미중 전쟁 제가 이제 지난 과거를 좀 돌아보면 네. 정말 극한으로 싸웠을 때 있잖아요. 네. 그때 그 사이에서 저희가 고통받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네. 다시 그렇게 전면적으로 부딪힐까에 대한 투자자들의 걱정이 제일 큰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전면적으로 부딪혔던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였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대통령의 성향에 따라 약간 좀 다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트럼프 대통령의 뭐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스타일이다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 이에 비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회적으로 지금 이제 중국을 이제 조인구 입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지금 나와 있는 뭐 IRA나 아니면 치포 동맹 같은 경우도 중국을 뭐 직접적으로 대상을 해서 뭐 한다라기보다는 주변국을 뭐 포섭을 해서 중국을 압박하는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르게 직접적으로 쾅 하고 부딪히는 건 좀 없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간접적으로 계속 부딪히는 거는 강도는 좀 더 과거보다 좀 세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 어느 정도 경제도 이제 성장에 있는 상황이고 기술력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쉽게 우리가 뭐 굴복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좀 강하게 갖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제재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이제 반발력이 이제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과연 그런 이제 반발력이 미국한테 직접적으로 가지는 않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 주변에 있는 국가들한테 해당이 좀 갈 걸로 예상이 되는데 뭐 지금 상황에서는 제일 만만해 보이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 영향이 좀 커지지 않을까. 네. 라는 또 그런 우려 섞인 전망이 있을 수밖에 네.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속상합니다. 예전만큼 이제 트럼프 대통령 시절만큼 전면적으로 부딪히진 않겠지만 오히려 그런 외교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강도는 더 세지지 않을까 거기에 따른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내 투자자분들에게도 당부의 말씀 좀 전달을 해드렸고요. 두 번째 미중 간의 전쟁 관련된 이슈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 텐데요.
원달러 환율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추석 연휴 네.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러다 진짜 원달러 환율 1,400원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네. 나오는데 제가 1,100원, 1,200원 뭐 초반 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원달러 환율이라고 하면 네. 그 정도가 정상이었던 것 같아요. 늘. 네. 근데 지금 1,300원을 넘어 1,400원 바라보고 있다고 하니까 좀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될 거라고 좀 예상하세요? 네. 뭐 앵커님이 나이가 그렇게 많이 안 드신 거 아, 네. 네. 제 나이가 나오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더 상당히 지금 보면 생각할 정도. 뭐. 아마 제가 어렸을 때 아마 300원 뭐 아, 300원 뭐 이게 300원 400원 이랬었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큰 다음에 이제 보통 네. 900원 뭐 이 정도였던 아, 것 같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감히 저 어렸을 때라고 얘기를 해 가지고. 예.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비하면 많이 올랐죠.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최근 들어 이제 원달러가 지금 뭐 1,400원 뭐 간다라는 네.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9월 7일 날 기준 환율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장중에 1,388원이 올라갈 만큼 네. 올라갔다가 이제 조금은 이제 하향 조정을 보였는데요. 이게 뭐 2009년도 4월 이후에 이제 최고가를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라고 하게 되면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그 환율 자체가 크게 한번 올랐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뭐 1,500원대까지 올랐으니까 상대적으로 뭐 아직까지는 그때까지는 뭐 여유는 좀 있다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오른 건 사실인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이렇게 이제 올라간 가장 큰 이유가 글로벌 달러가 이제 상당히 강하다라는 이유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달러에 대한 원화에 대한 원화가 이제 약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지금 뭐 9월 달 들어서 지금 원화 환율이 다른 통화에 비해서 좀 더 그 절하율이 좀 큰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8월 달 무역 수지가 큰 폭의 적자를 기록을 하면서 네. 상대적으로 좀 이제 절하폭이 좀 커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추세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1,400원대는 올라갈 것이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뭐 그 중에 하나는 일단 1,400원이라는 개념이 이제 심리적인 그런 거지 이게 뭐 기술적인 상황은 아니거든요. 기술적인 분석으로 보면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1,400원에 대한 부분은 뭐 심리적으로 뭐 통과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또 이제 사람들이 아 그러구나 보다라는 또 생각을 또 많이 하실 걸로 네.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달러 강세는 아마 좀 더 아마 내년 때까지는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원화 환율도 아마 그때까지도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미국 경제가 다른 글로벌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양호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코로나 봉쇄, 그다음에 뭐 가뭄, 뭐 전력 가뭄에 따른 전력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올해 뭐 3%가 안 될 경제 성장률이 3%가 안 될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러시아의 이제 가스 공급 중단으로 인해서 뭐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우려가 커져 있는 그런 거에 비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높은 이제 경제 성장률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인덱스에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위안화가 이제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네. 때문에 근데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위안화에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중국 정부에서 위안화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얼마 네. 전에 이제 외환 지준율도 2%를 낮췄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포치라고 하는 7% 7위안까지 지금 올라가는 만큼 지금 상당히 이제 위안화도 이제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게 그거에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달러와 원화도 상대적으로 약세가 좀 더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무역 수지 적자가 아마 지금 계속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뭐 원자재 가격이 원체 많이 올라 있는 그런 상황에서 수입 가격이 올라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출 성장세가 상대적으로 조금 둔화되고 있다라는 게 지금 경영상 무역 수지를 흑자로 바꾸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이 외에도 또 이제 상품 수지도 이제 8월부터는 적자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아마 9월 달 이후서부터는 아마 뭐 전체적인 수지 자체가 적자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원화의 약세가 좀 더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원화 약세 그리고 달러 강세 기조는 내년까지 내년 상반기까지도 아마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네.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워낙에 원달러 환율 이야기가 연일 좀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보니까 정부의 구두개입 등 외환당국의 대응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뭐 직접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저희는 환율 조작국이 될 수 없으니 네, 이렇게 구두적으로 우회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그 대응 기조와 방향이 좀 궁금합니다. 어떤 쪽으로 좀 외환 당국이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고 있는지. 네, 뭐 외환 당국 입장에서 보면 뭐 국내 원화만 이제 약세이면 또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되는데 네. 지금 글로벌로 다 이제 킹 거기요, 강 달러가 아니라 킹 달러라고 킹달러, 얘기를 네.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지금 상황에서 달러화가 너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한 상황에서 뭐 우리나라만 시장에 개입한다라고 해서 이걸 잡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뭐 아까운 외환 보유액만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부 입장에서 구두 개입 정도밖에 못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뭐 어제 같은 경우도 뭐 1,388원에 올라가면서 일부 개입을 한 것 같다라는 이제 뭐 시각도 좀 있기는 하지만 네. 뭐 개입을 했다라고 해도 뭐 이걸 추세적으로 바꾼다라기보다는 너무 올라가는 폭이 컸을 때 네. 미세 조정 차원에서 뭐 개입을 한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게다가 연초 대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원화 지금의 절하 속도가 다른 통화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면 더 높다라고 하게 되면 이걸 조금 더디게 진행시킬 필요는 있지만 다른 통화에 비해서 특히 엔화에 비해서는 적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섣불리 이거를 뭐 안정시키기 위해 참가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을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그 틀러가는 흐름 내에서 어떻게 보면 뭐 그냥 미세 조정 차원에서 이제 속도 조절하는 거다라고만 인식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관련돼서 지금 현재 외환 당국이 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환율을 잡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좀 하고 있는 노력들 어떤 식으로 잡아나가고 있는지 현재 상황을 좀 짚어봤습니다. 이렇게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언급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추경호 부총리 같은 경우는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의 확대는 주로 대외 여건 악화에 기인한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고 네. 달러가 너무 네, 상대적으로 그렇죠. 강하고 또 우리나라만 약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대외적인 건 어쩔 수가 없다 이야기와 더불어서 높아진 환율 수준과 달리 대외 건전성 지표들은 큰 변화 없이 안정적인 수준을 좀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환율이 높아지는 거는 걱정할 만한데 다른 지표들이 나빠지고 있는 건 아니니까 괜찮아라고 이렇게 언질을 좀 주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나요? 네, 뭐 비슷하게 네. 뭐 해석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뭐 안도감을 주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근데 시장 내에서 일단 너무 이제 그것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라라는 네, 뜻으로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한국 경제에서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40% 정도 네. 됩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수출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대외 여건에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대외 여건이 나빠진다라고 하게 되면 뭐 수출입에 당장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금 해외 원자재 가격이 이제 급등을 하면서 지금 뭐 수입액이 급증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뭐 무역 수지가 적자가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이렇게 원화 절가가 이제 급하게 이제 이루어지면서 과연 이제 국내 외환 보유액 관련돼서 괜찮냐라는 이제 의구심이 이제 커지는 것도 그렇죠. 사실입니다. 기사가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이제 1997년도에 이제 IMF 금융위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그 트라우마에 네. 이제 빠져 있다라고 보시는 게 또 맞지 맞아요.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달러가 이제 뭐 2,000원 가까이 올라갔었던 그런 시점인데요. 그때 이제 외환 보유액 자체가 이제 뭐 100억 불이 안 됐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외화가 이제 없는 상황에서 환율이 2,000원까지 튀었었던 그런 네. 상황인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한 4,600억이 넘는 이제 외환 보유액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단기 외채에 대한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해외 투자 금액도 그거에 상응할 만큼 좀 충분하게 돼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면 과거와 같은 뭐 그렇게 외환 위기와 같은 이제 경제의 어려움은 이제 생각 안 해서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하는 총재도 그 얼마 전에 얘기를 했었죠. 뭐 IMF가 얘기하고 있는 뭐 외환 보유액에 비해서 이제 국내가 좀 작은 거 아니냐 얘기를 했더니 뭐 답변이 그거였죠. 아 내가 IMF에 있어 와서 아는데.
걱정 없다라고 이제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네. 네. 안심이 되네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이제 외환 보유액 관련돼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관련돼서 이 외환 보유 국으로서 우린 지금 괜찮다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걸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게요. 환율이 이렇게 좀 높을 때 보통 어떤 전략이 유효한가요? 근데 이제 과거에 같은 경우는 이제 환율이 높아진다 그러면 이제 수출주를 이제 사라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죠. 네. 근데 이제 지금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지금은 환율이 높아지면 될 수 있으면 다 조심하자라고 이제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네.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 환율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금 원화만 높다라고 하게 되면 수출 경쟁력에선 당연히 우위를 그렇죠.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킹달러인 상황에서 전 세계 통화가 다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이 더 좋아졌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대신 이렇게 이제 환율이 높다, 그러니까 높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해외에서 들여오는 원자재 가격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원자재 가격이 높게 이제 형성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영업 수익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그런 관점에서 과연 그러면 기업들의 영업 수익이 이제 줄어드는 상황에서 그럼 물건값을 올릴 수 있느냐? 만약 올릴 수 있는 기업들은 당연히 뭐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근데 대부분의 기업이 올리긴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국내 이제 상장사 중에서 보면 이제 중간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중간재를 생산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이제 해외 수출하게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 해외에서 가격 관련 인상을 받아들일 것이냐. 근데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면 기업들의 이제 수익성이 아마 상반기보다 하반기 때 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느냐. 좀 지금 상황에서 좀 보수적으로 하시는 게 좀 좋을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만약 이제 좀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해외 대외 수출이 그나마 좀 많은 완성업과 완제품으로 많은 이제 그런 기업 중심으로 조금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뭐 최근에 이제 조금 강세를 보였었던 자동차주가 네. 대표적인 그런 이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IRA 때문에 뭐 전기차의 판매가 뭐 줄어든다라고는 하지만 뭐 지금 뭐 현대자동차의 그 전 세계 판매가 뭐 1년에 한 600만 대 정도 이제 판매가 되는데 지금 전기차의 판매가 한 20만 대 정도밖에 아직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 아직까지는 전기차의 판매가 안 되는 거에 보다는 뭐 이렇게 이제 내연기관차의 판매가 잘 됨으로써 생기는 그런 수출에 관련된 이제 환차익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국내 뭐 식음료 관련된 회사들도 한번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어쩌면 좀 경기 방어적인 거죠. 네. 뭐 지금 농심이 이제 추석이 지나면 라면값을 맞아요. 올린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네, 팔도도 또 뭐 라면값을 올린다고 비빔면이 올라요. 네.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해외에서 들어온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국내에서 그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심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연일 또 환율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뜨거운 감자로서 원달러 환율 이야기를 안 다룰 수가 없었는데 자세하게 이야기를 또 해주셨고 환율이 높을 때 최근 시장에서 어떤 종목 위주로 전략을 짜면 좋을지까지 팁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갈무리를 지어보고 9월에 남은 중요한 이슈들을 체크해보니까 FOMC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번엔 또 얼마나 금리 인상을 할지 여러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금리 인상 전망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이번에 아마 자이언트 스텝을 올리지 않을까 이번도.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 지금 상황에서 향후에 인플레이션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뭐 기준금리에 뭐 빠르게 그러니까 좀 높게 올릴 것이다. 그리고 유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크게 좀 올리지 않을까.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으로 올릴 가능성 뭐 상당 부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여전히 뭐 인플레이션이 높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7월 달에 CPI, 미국의 이제 CPI 지수가 이제 6월 달보다 좀 낮아졌기 때문에 이제 조금 정점을 지나고 안정화를 찾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기대를 섞인 이제 전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렇지만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원유를 제외하고는 특별히 내린 상황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유 가격이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 원유 가격의 인하로 인해서 CPI가 내린 거지 그 외에 뭐 식료품이나 집세 뭐 이런 것들은 여전히 높은 그런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아마 8월 달 이제 CPI도 아마 비슷하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뭐 연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CPI를 좀 더 빠른 속도로 내려야 될 필요성은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수요를 감축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기에 가장 연은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또 추가적으로 올릴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지금 뭐 CPI가 안 잡히는 한 상황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번 한 번에 기준금리를 뭐 큰 폭으로 올렸다 라고 해서 그 다음에 안 올리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도 연속적으로 아마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연속적으로 올리지 않을까라고까지 조심스럽게 또 이후에 전망까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좀 이거는 저희가 질문에 따로 넣지 않았는데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자면 네. 저희 하반기에 전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증시가 흘러갈지 물론 알 수 없습니다만 네. 우리 대표님이 보시기에 하반기 전략, 그러니까 추석 이후에 연휴 이후에 전략은 어떻게 좀 짜가는 게 좋겠다 한마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시장 자체는 그렇게 긍정적인 면이 없다라고 네.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추세적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뭐 지금 보합이거나 아니면 좀 하락을 하지 않을까라는 네.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일단 미국의 기준금리가 좀 인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그런 시점 그리고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좀 잡힌다라고 보는 시점까지는 뭐 국내 증시도 같이 맞물려서 조금 약세를 기록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 정도로.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일단 뭐 내년 상반기 되면 이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왜냐하면 주식시장이라는 게 보통 한 6개월 정도 선행을 그렇죠, 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뭐 내년 상반기까지 나쁘다라고 하게 되면 뭐 올해 나쁘고 이제 내년 또 하반기 좋아진다 그러면 또 내년 상반기에 또 시장이 또 반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네. 뭐 그렇게 그런 관점을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내년과 올해는 그렇게 재미없는 시장이 좀 이어질 것이다. 다만 중간에 이제 어디 하락을 한다라고 해서 쭉 하락하지는 않거든요. 네. 중간 중간에 이제 반등 국면은 이제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반등선에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반등 그럼 과연 반등 상황에서 어떤 종목이 이제 시장을 갈 것이냐라고 보면 뭐 그때 당시 이제 정책에 대한 정책 테마주가 가지 않을까. 정책 테마주. 네. 그러니까 시장이 좀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네. 뭐 그나마 이제 기대를 해보고 있는 게 정책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정책에 관련된 부분은 그만큼 그 해당 지역 해당 이제 부분으로 돈이 이제 몰릴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일 거고요. 네. 그렇게 이제 돈이 몰린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면 그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도 좀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섹터를 생각을 하는데 뭐 지금 이제 이번에 올라가면서 가장 얘기가 나왔었던 게 이제 태조 이방원이라고 네.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그 기업들인데요. 네. 그 기업들 중에서 아마 선별화되지 않을까. 네, 그 쪽으로 생각해서 아마 투자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뭐 태조 이방원 중에서 이제 봐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한번 네,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마 조선업종은 올해까지는 아마 실적이 좀 나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 이후에는 턴어라운드는 뭐 확실히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최근에 이제 계속 LNG의 선에 대해서 수주가 증가를 네. 하고 있는 그런 것들 좀 감안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부분야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정을 받았을 때 한 번씩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뭐 태양광이나 풍력 관련 쪽 이런 기업들은 여전히 관심을 가지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뭐 상대적으로 근데 이제 원전 관련 주들은 조금 조심하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원전에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은 있습니다. 네. 뭐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제 이게 실적이 가시화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만약 이벤트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해외에서 원전을 수주를 했다던가 네. 아니면 신한울 지금 3, 4호기 지금 공사가 이제 중단이 돼 있는데 다시 공사를 재개하겠다든가 뭐 이런 식의 이제 이벤트가 있을 때 그때는 아마 좀 뭐 반짝 이제 움직일 가능성은 좀 있긴 하지만 그 외에는 뭐 원전 관련주다라고 해서 뭐 많이 기존에 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그렇게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분야는 뭐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뭐 지금 최근 들어 이제 그 많이 올랐었던 게 폐건 전지 관련, 폐배터리 이제 재활용 네. 관련돼서 많이 올랐는데 그 시장 계속 분명히 커지는 건 맞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단기간에 좀 급등을 했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조금 유의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우리 대표님과 함께 깔끔하게 최근에 또 주도주로 움직였던 태조 이방원과 더불어서 시장 대비 강했던 섹터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나눠봤습니다. 원전주는 선별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프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슈와 더불어서 종목 그리고 하반기 전략까지 좀 크게 나누어 봤습니다. 저희가 벌써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고수익 작전 타임에서 저희가 계속 다루었던 이슈들 재점검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연휴 동안 쉬시면서 이러한 내용들 다시 한번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지 정리해보시고 연휴 이후에 시장 대응하시는 데 도움 말씀 받기를 바라면서요. 저희는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 대표님 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